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 원 충전했고요.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번에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썸타다 김선혜 팀장입니다. 도시명 럭셔리 SUV라는 수식어가 정말 요즘 SUV들에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보여드릴 이 차량이 럭셔리 SUV의 스타트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정말 고급스럽고 생각보다 옵션도 너무나도 좋고 또 가솔린, 대세는 가솔린 SUV죠. 가솔린 연료를 쓰기 때문에 또 정숙한 승차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그 차량,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링컨의 MKX 차량을 준비했는데 이 차량 지금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연식처럼 이 정도 키로수처럼 또 사고 유무도 이렇게 완벽하게 없는 차량들이 2000 중후반 정도 했었는데 어느덧 2000 초반까지 내려왔네요. 지금은 정말 접근하기 너무 좋은 가격대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고도 없고 키로수도 짧고 연식도 좋고 실내도 브라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쁜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상세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일은 2016년 02월식입니다. 지금 현재 키로수는 약 88,000km대를 유지 중에 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누이 부분도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의 상세 트림은 링컨 올류 MKX 2.7 리저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옵션은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000만 원 초반대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내용 정말 좋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아마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차량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링컨의 뉴 MKX 차량 배기량은 2.7이고요. 차량이 상당히 좀 정숙하고 고속주행 질감도 상당히 좋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전면부에 있는 2세대 링컨의 패밀리룩인 날개 모양의 그릴도 상당히 좀 포화스러운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포스를 풍기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릴과 라이트의 일체감도 상당히 좀 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라이트의 백화 현상도 상당히 없이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차량 자체가 상당히 럭셔리한 우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그런 차량들이 검정색 차량과 상당히 또 잘 어울리죠. 대형 세단이 검정색인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으로 와서 측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해당 차량을 실제 주행하고 계시는 오너분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가성비가 좋고 승차감, 출력, 오디오, 나무랄 데가 없다. 승차감은 SUV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다. 이 가격에 이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다. 차급 대비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유하고 있고 상품성도 정말 좋다. 디자인, 힘, 승차감, 편의성까지 다 만족한다 등등. 이 차량이 왜 이렇게 편의성, 승차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냐면 패밀리카로 쓰기에 정말 적합한 차량입니다. 적합한 SUV인데 가장 중요하게 볼만한 거는 당연히 승차감, 거기에다가 실내 거주성이겠죠. 그 모든 거를 만족하는 SUV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의 측면부의 모습을 보시면요, 일단 크기는 국산차로 치면은 산타페, 소렌토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넓은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요. 가격은 국산 SUV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은 2천만 원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또 엄청난 장점이 있겠죠. 차량의 휠도 좀 상당히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링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 이런 휠이라든지 실내의 마감 등등 좀 더 고급스럽게 마감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드도 약한 60% 70% 이상 남아있고 휠의 상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타이어의 트레드도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측면부의 딱 모습을 보면은 그 저희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 보면은 나오는 그런 포스 넘치는 SUV들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의 측면도 상당히 좀 예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로 가서 후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일단 이 후면의 모습을 보시면 이국적인 느낌이 정말 물씬 나는 그런 모습이죠. 차량의 레터링도 들어간 것도 리어 램프의 스타일도 전부 다 좀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입 SUV에서 딱 이런 느낌이 나는 건 국산 SUV에서 절대 낼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해당 차량 MKX 2.7 AWD 풀타임 4륜 등급의 차량이고요.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딱 트렁크의 관리 상태도 정말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하고요. 이거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내가 초코 브라운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색감을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라운 색상이 때가 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초코 브라운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죠. 또 하단부에 보시면은 보수킷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썸타다가 해당 차량을 준비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16년식 국산 SUV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가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해당 차량의 가격은 2,250만원, 2,2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실내 정말 프로순이다. 바로 들어가서 보시죠. 네, 차량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링컨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실내의 짜임도 너무나도 좋은데요. 일단 이 정말 고급스러운 우드톤과 하단부에는 윈도우 스위치까지 전부 다 버튼류들의 까짐이 없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 가솔린이기 때문에 진짜 정숙하고요. 이 핸들을 딱 잡았을 때 핸들이 느껴지는 진동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느낌이 좋은 차량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위부터 보시면은 통루프 스타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좋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루프도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작동 잘하고 저는 항상 중고차는 이 선루프가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 중고차는 성능 보증도 안 되기 때문에 선루프가 고장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선루프가 잘 되는지 항상 체크를 한다.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것도 문제가 없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의 인포테인먼트는 마치 에스턴 마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전면부의 이 디스플레이는 풀터치 디스플레이로 또 이루어져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양쪽에 통풍 시트 양쪽 모두 다 들어가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고 핸들의 열선까지 전부 다 이 화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기어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점도 적응만 되면 좀 상당히 편한 그런 기어 방식이죠. 하단부에 풀 오토 에어컨과 열선 통풍 시트를 이렇게 버튼식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시동 버튼은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에어컨 바로 옆에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버튼류들의 까짐이 일체 없고요. 이런 실내 공간들 정말 너무나도 예쁘게 또 이런 시크릿 공간들도 전부 다 있고 여기 컵홀더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일반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를 좀 나누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차량이 2열로 가서 바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로 왔습니다. 또 이 차량이 차박이나 캠핑하기에도 정말 좋은 게 이렇게 2열이 풀폴딩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요. 또 지금 제가 앉은 시트 포지션을 보면 상당히 좀 누워있는데 이렇게 리클라이닝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너무나도 좋다. 2열에 편안하게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2열에서 충분히 편안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초코 브라운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정말 많이 좀 드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2열의 승차감, 그러니까 동승한 승객들의 이 느낌이 정말 좋다라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차 진짜 마음에 드는데 2열의 아기가 자꾸 멀미해서 차를 어쩔 수 없이 바꾼다. 근데 이 차량은 2열의 승차감이 안 좋아서 멀미를 한다? 라는 말은 제가 못 들어본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차량이 밖에 나가서 제가 가격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국산 SUV 살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입 SUV 중에서 가장 승차감이 좋은, 가장 럭셔리하고 우아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썸타다가 해당 차량을 준비한 가격은 2,250만원, 2,2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담위의 번호로 심지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단부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고 또 점심을 뭘 먹을지 댓글로도 이렇게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점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썸타다 김상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